당신은 어렸을 때 당신 어머니께서 당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리서부터. 그때부터 약간 뭔가를 배우는데 느려졌다. 헨리 바보 아니다. 여기 상인들 장사하나? 가게 열었습니까? 야, 그라인드스톤 있고, 아, 커신 뜨네. 아, 여기서 뜨네. 아, 까비, 까비. 왜 까비냐면은, 여기서 말에서 내리잖아요, 헨리가. 근데 이 말이 도망가요. 아, 그 전에 말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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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그래서 딱그 직전에 세이브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서 바로 이게 되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몸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루팅 타임. 맙소사. 지만 우리는 이제 맙소사는 메인 노멀 모드 깰때다 맙소사 했고, 지금은 루팅 타임. 루팅 타임. 이 사람들. 자, 어차피 이제 이분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일들 진행되었나요?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스칼리치가 쿠만족들한테 털릴 것 같아서 먼저 정리해드리고, 쿠만족이 너무 늦게 와서 답답해서 쿠만족도 다 척살하고, 여기서 말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상 전투가 안 돼요. 까비. 그리고 저기 도적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쯤에서 제대로 장비를 하고. 아, 이거 너무 시야가 가려서 불편한데? 하드코어 모드에서는 시야 가려지는 거 너무 치명적인데? 술 한잔 마시고 갑니다. 너무 힘들면 저놈 돌아가지 뭐. 간다. 일로 와, 이놈. 어이구, 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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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타. 야, 안 죽는 거 보소? 안 죽는 거 보소? 안 죽는 거 보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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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좋았어. 제압해버리고. 아, 너무 무거운데? 벌써 몸이 무거워졌는데? 칼 집어야 되는데. 아, 요 도적놈한테는 엄청난 게 나오는 게 아닌데 괜히 무겁기만 하고 약간 좀 손절을 해야겠다. 보자. 라이트 감배송, 이게 무게가 13이나 나가요. 가격은 6.6골드 가치밖에 없는데, 물론 덜그 해져서 그렇지만. 요거 떨어뜨리고 레더 저킨도 괜찮아. 나는 이미 쿠만 풀셋이기 때문에 저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집지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가성비 안 나온다. 지금 말이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스칼리치까지 걸어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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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무 성장해버린 헨리. 가자, 가자. 어서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자, 우리가 궁금했던 즈비식이 과연 지옥에서 돌아와서 헨리 뒤통수를 칠지 안 칠지 드디어 확인해볼 순간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이거 뭐 농민들 이거 뭐 루팅 지금 하나 많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배송이 갬빗은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자, 우리 또 북미 발음, 북미식 발음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요. 갬빗은. 가자, 가자, 가자. 자, 우리 그 차콜, 원래 이제 그 차콜 버너랑 차콜 버너의 헬퍼 마을에 그 뭡니까? 목탄 상인. 목탄 상인 여기 죽어 있고, 헨리가 맙소사 이 차콜 버너들이잖아. 아, 차콜 뭐야? 상인들이었잖아 하면서 놀라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미 마을에서 죽인 시체를 쿠만들이 일로 데리고 와 갖고 여기다 놨네요. 이미 우리가 싹다 베껴먹었기 때문에 목탄 장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옷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원래는 그들의 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분은 옷이 멀쩡한 걸 보니까 자, 스칼리츠 대학살에서 살아남으신 분. 그리고 아우 스러운 거 가자. 이런데 막 집에 들어가면 뭐 있나? 폐허가 된 집. 보통 입구가 아예 막혀버리는데요. 여기에 가면은 슥슥슥 없다. 없고 나 어디서 왔지? 길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쪽. 설마 저 음식들은? Why did anyone do this? What did these poor souls ever do to them? 사람들한테 뭔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갈림길에서 슈라인 하나 있고, 이 슈라인 막 옛날에는 이런 게 왜 있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헨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은 맵에서 이제 현재 위치가 안 뜨기 때문에. 여기 한 명 나오는데. 오케이 나왔다. 방패 빨리 끼고. 선빵 필승 죽여 빨리 오케이 멀시 킬. 가만있어. 좋았어. 야 할만하다. 장갑은 조금, 와 가벼운데 비싸고. 그래 이래야지. 무게 따져가면서 봤습니다. 이제 루팅 아이템도 스펙 시대. 노블스 슈즈, 귀족의 신발을 먼저 이미 훔쳤구나. 이거 가져가고. 우리 별거 아닌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 싼데 무거운 애들, 이런 애들 버려. 싼데 무거운 애들. 상한 무 이런 거 버려. 싼데 무거운. 아 조금 애매한데. 코이프 하나 버려야 되나? 아 하나 그냥 당근을 먹으면 되겠다. 먹읍시다. 넉넉넉. 뱃속에 들어가면은 편한. 오케이 가자. 좋았어. 그리고 입구에 가면 한 번 더 있어요. 입구쯤에 가면은 이쪽 입구가 막혀있고 저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헨리 다 기억한다. 너무 어둡다. 비오는데 횃불 켜고 달리기. 간다. 메리골드 많이 펴있고 주변에. 스태미나 관리 잘하고. 아 세둥지 이거 화살 안 갖고 와갖고 몸이 무거워서 활을 들 수가 없다 아직. 저기 보인다. 저 녀석. 전효습. 투구 쓰고 내가 가면은 나한테 달려오는데. 일로와. 들어와. 어디갔어? 안 돼. 잠깐 여기서 무너지는? 여기까지 와서 무너지는? 설마 여기까지 와서 무너지는? 이것이 하드코? 죽는 건가? 여기서 무너지는 설마? 아니야. 갑옷발이 있는데? 설마? 설마 저 몽둥이에 쓰러질 때가 됐는데? 오 이 녀석 체력 좋은데? 아 오케이 좋아. 그거 다 내려놓고 꺼져. 는 페이크고 잡아쳐주고. 야 나이스. 좋아. 와 야 죽는 줄. 자 여기서 메리골드 디콕션을. 체력 26 남았어. 와 나 진짜 미친 하드코. 우리 저기
지비식이 만약에 지옥에서 돌아오면은 그 녀석이랑 싸워야 돼. 아, 얘는 좀 어차피 센 애였구나. 하나 주네. 좋았어. 그 다음에 북머 지금 쓸 수 있나, 근데? 아, 북머 쓸 수 있게 됐다. 아, 마님이랑 얘기하면 북머 퍽을 얻는구나. 좋아요. 북머 쓸 수 있고. 무게 다시 딱 맞추고. 돈 챙기고. 지금 뼈가 다 작살이 나갖고 막 왼손 오른손 토르소 머리. 말 사람들. 아, 베일리프. 이분이 이 마을의 적이었어요. 그 집행관. 약간 보안관 같은. 근데 자, 원래는 복장을 보고 딱 알아봐야 되지만 헨리가 이미 싹 다 작아버렸기 때문에 빨가벗고 나오고, 차도 여기서 짚고, 이게 무게가 여기서 과적재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야, 어떡하지? 일단 샤드 스펙을 봅시다. 지금 거보다 휘두르기는 더 세진다. 휘두르기 특화다. 미니멈 어질리티가 3이라서 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샤드를 일단 껴줍니다. 그리고 뭘 먹거나 버리거나 해야겠는데. 먹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버려야 될 것 같다. 아, 쿠만이 이거 옷 하나 갖고 온 게 지금 방어력도 없고 너무 비싸네. 무게가 요거를 내려놔. 왜냐면 삽도 들어야 돼. 어차피 무게가 좀 있어야 돼. 메이스를 헨리가 털어서 칼 들고 있네요. 이 아저씨 쿠만이 옷 덮어주고, 그 다음에 비앙카 보고, 비앙카한테 줬던 반지를 노노노노노노 비앙카 반지랑 세이브 포션. 좋았어. 너무 오래 남아있지 말고. 아,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 있는데. 아, 멀리는 못 가네요. 비앙카네 집을 이때는 갈 수 있는 거였나 원래? 아, 베리아드로 막혀놨던 그 문이 지금은 열려있는데, 근데 상자가 없다. 아, 역시 태초마을 튜토리얼 때 다 털어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거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주 좋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척척. 그 다음에 부모님의 슬픈 거 나오지만 우리 컷신 넘기기로 했으니까 발견하고. 그 다음에 삽. 저 개가 짖는 소리를 쫓아서 가면 삽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체력이 메리골드 한 번 더 마셔야 될 것 같은 각인데. 체력 포션 하나 더 마시고, 하나 더 마시고, 체력 버프 받은 다음에 회복, 아 뭐야, 세이브를 한번 해놓고 가야겠습니다. 저기 딴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라나? 우리 쿠네시 아저씨 어떻게 됐나 한번 보러 갈까요? 무서운 10대한테 후드를 맞은 쿠네시 아저씨. 또 누워 계실려나? 어? 아저씨? 아저씨? 어디 계시죠? 쿠네시 아저씨 시신은 안 보이는데? 쿠네시 아저씨는 탈출한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뭐지? 내 몸부터 추스리고 보자 하면서. 쿠네시 아저씨는 에센셜 플래그가 찍혀있는 특별히 코딩된 인물이라 쿠만 쪽에 폭행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가자.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이제 개가 짖는 대로 가면은 지비식이 과연 이 망할 녀석이 살아있을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소리 들리는데. 세이브 하나 마셔주고 여기서 가자. 방금 쓰러져있던 놈이 주비색 복장이었는데. 오! 지옥에서 돌아왔다. 스칼리치 마을의 3대 악마. 주비색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지비색? 너 뭐하는.. 너.. 마법사 신의 이름으로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넌 여기 있어서는 안될 존재인데. 테레사와 헨리와 함께 3대 악마. 살아있었다니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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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 개는 지금 주인을 지키는 거라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물었어. 석세스. 아, 지비잭. 힘으로 제약 가능하고. 테레사한테는 무슨 일이 생겼지? 넌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이 자식.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 자식? How do you? 분명히 담궈버렸는데. 자, You 그 learn me 사물 that? 일이 줘. What? 나는 Fine. 삽이 필요해. You. Yes. You bastard. 싸우나? No, 아, 그런다 이거지? Well, this is in the end.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아, 이 녀석 여기 도망가면은 저 불러오는데. 저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Business to take care of here first. I wish to be gone from this place. 아버지 일을, First, I 부모님의 must bury my parents. 일을 다 먼저 처리해야 돼. 이러면서 안 가지는데, 이거 잘하면 저 녀석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기를 아예 빼고 들어간다면? 지비잭, 지옥에서 돌아온 얘가 지비잭 아니에요?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애? 자, 이제는 무기 들고 들어간다. What? 무기 들고 아야. 대화하고 그 삼내나. Yeah. So that's the way of it. 태클이 안 돼. 태클이 안 돼. 태클이 안 돼. 아, 때릴 수도 없어. 봐. X가 떠요. 아, 지비색은 X가 뜨고 내가 뽑은 검도 사라지고. 저거 때릴 때 커서 X 뜨는 거는 죽여도 죽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아, 에센셜이 걸리네 저기서. 망할 자식. 스토리 진행을 위해 억지로 살아있다니.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삽 들고. 댕댕아. 댕댕이는 주인을 지키고 있었을 뿐. 자, 이제 그 주인이 갖고 있던 거는 제 겁니다. 가자. 야, 그러면은 요한카도 나중에 살아나겠네. 강령술 마을. 그래서 부모님이 잠깐, 부모님 루틴 가능한 거 무엇? 자, 여기 아직 이분은 우리가 최신 유행하는 저기 헨리 귀두컷을 미리 시전하신 분이 있었네요. 스칼리치 마을에 헨리가 이거를 보고 아, 나도 저 스타일이 꼭 하고 싶었어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가자. 이제 튜토 끝내자. 제발. 이놈의 하드코어 모드. 와, 며칠이 걸리니. 빨리 가서 킹도컷 해야 돼. 라따이 가갖고 최신 헤어스타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컷신 넘기고 녀석들 오고. 오케이, 러치 오는데. 아, 이것도 약간 사기적이던데. 이 녀석이랑 트럼트. 오오오오오오. 개 아파. 아! 얘는 저기 얘도 못 잡도록 돼 있어요. 얘가 센 것도 세지만 안 죽어요. 얘도 이미 짜 있어요. I told you how it would end.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지비 새끼, 망할 자식.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너와 너의 아버지가 만든 검에 네가 스스로 죽는 기분이 어떨까? 개자식. 여기 양성애자야. 양성애. 염소성애자. 염소 고트니까. The games are over. 게임 끝났다. 튜토리얼은 끝났다. 겉만 가져가고. 죽여.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겉만 없어지네. 자, 이렇게 딥실버 프레젠츠 킹덤 컴 딜리버런스.
올 디워프 하드코어 모드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입 벌리고 자는 헨리. 테레사, 너밖에 없어. 테레사 없었으면 끝났을 인생. 야, 이거 처음 했을 때 이때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완전 몰입이었는데. 하지만 인생은 하드코어. 이런 거 보고 쓸쓸해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새로운 인생 테레사와 함께 라따이로. 농노가 아닌 하드코어 인생. 오케이, 우리 최고의 파트너가 될 회색 삼촌. 도적왕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내를 보았다. 어디서 이런 사내를 찾아왔니? 또 악몽 디버프가. 헨리의 몽유병 디버프 스칼리치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라따이. 가자 가자. 아, 이거 악몽 디버프. 악몽인데 너무 안 보인다. 부모님을 구하라. 헨리, 우리를 도와주렴.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시죠? 엄마, 아빠. 오케이, 끝나고.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한가? 아, 아닙니다. 헨리, 필요 없다. 이 하드코어한 세상 꿋꿋하게 혼자 살아나갈 거다. 헨리, 정신 차려. 오, 난 어디지? 스칼리시인가? 아니야. 얼굴 흑돌아워.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내 아이템은. 그리고 또 며칠 후. 자, 이 며칠 후가 걸렸기 때문에 며칠 후 때문에 훔친 물건들의 훔친 상태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좋아. 나 피곤해. 그리고 또 그 후. 좋아요. 이걸로 이제 모든 물건은 세탁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일어나자. 내 인생을 빚졌군. 더 굿 디프. 패식 삼촌한테 열어. 이거 열어보면은 가자. 야, 뿅뿅 사라. 드디어 튜토리얼 퀘스트를 완료하고 어마어마한 부. 일단은 순 돈만 1.9K에다가 밀란제 초고급 갑옷에다가 이거 다 입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좋았어. 망했어. 야, 일단은 무게가 거의 한 1600파운드에 육박하는 무게. 1.9K의 돈을 가지고 하드코어 모드 시작하고요. 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가 있지? 니들 아니면 샤드 둘 중에 하나를 끼면 되는데, 샤드가 우리 지금 스펙에 맞으니까 샤드를 끼고. 아니 저기 캡틴스 메이스 그걸 낄까? 캡틴스 메이스 어딨어? 캡틴스 메이스 어디갔지? C 사라질 수도 있나? 사라질 수도 있네요? 그건 사라졌다. 저기 베일리프 그 집행관의 메이스. 아, 그건 안타깝게도 사라지네요. 사라지지만 우리는 쿠만 X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버리겠습니다, 도끼로. 그리고 방패 초반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쿠만째 방패가 있거든요. 근데 우든 실드에서 이거 수리가 될지 모르겠네. 갑옷도. 자, 밀란제 갑옷 이런 거. 이런 거 방울이 20짜리. 그 다음에 이거 훔치다는 아직 안 사라졌네. 며칠이 지나도 다크브리간딘이 은신 가능하면서도 갑옷 방어력은 밀란제랑 똑같아. 이거네, 좀 무겁지만
이거네 도적왕 헨리. 이런 거 할 수 있고. 아 근데 지금 수상적여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훔친 물건이 있어갖고. 일단 스펙이 어떻게 되나 그걸 봅시다. 오로지 스펙 위주만 입었을 때 우리 하드코어 헨리는 얼마나 강해져서 돌아왔는가. 죽다 살아날수록 강해지는 우리의 헨리. 오로지 스펙 위주. 스펙 위주로. 스펙 위주로. 좋았어. 이러면은 거의 다 맨 것 같은데. 어어 아직 신발들이 있구나. 신발 박차 박차. 오 아직 더 줘 더 줘 더 좋은. 어 아 바지 바지 입고 풀장갑 했니. 나머지는 오케이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밀란째가 간지나니까 밀란째 입자. 고르고 그럼 공격력도 제일 좋은 걸로. 니들 빌리저의 유보우 끼고. 빌리저의 해질보우 67 데미지. 와 이거 쩌네. 무기도 버거스 소드가 데미지 더 나오고요. 무기 숙련도 때문에 올리스테 간다. 됐고. 세이브 포션이 몇 개야. 세이브 포션 5개랑 회복 포션 8개 들고 나오고 1.9K를 들고 여러분들께 풀메탈 헨리 스칼리치에서 살아남은 헨리를 소개합니다. 와 일단은 보물지도 같은 것도 충분히 먹고 책도 많고 데미지 대충 40-40 적당히 찍고 그 원거리 공격 67에다가 방어력 3-40대로 빵빵하게 채워놔줬고요. 돈 1.9K에다가 그 다음에 뭐니뭐니해도 이 작물들 1.8K 막 1.4K 막 이런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1.1K 귀족의 신발 등등 해갖고 이 박차까지 그냥 끼자. 박차까지 다 켜갖고 낄 수 있는거 지금 다 메울 수 있는거 같은데. 그 저기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반지가 어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실버링 이거 하나 끼고 목걸이 빼고 다 얻었네. 얻을 수 있는 거 다 갖고 요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작물 처리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싹 팔면은 훨씬 많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뿅뿅 부쌍하라. 와 야 너무 좋은 거 아니? 패셔너블 블랙호즈 이거 입자. 바지 요거 입고 야 헨리 시작하자마자 출세했다.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작물들을 빨리 처리하러 갑시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미쳤다. 일단은 훔친 작물은 아직 삼촌이 나를 신뢰 안하니까 이게 그 처리가 안되고 그리고 비싼 것도 못 입을 거예요 지금. 아니 훔친 거는 저기 입고 다니면은 의심받아서 안 돼서 버리고 넣어놓고 의심 안 받는 거 위주로 처음에 장비를 해놓고 다니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 버거스 소드도 못 드네. 넣고 쿠만 브리간딘 어떤 거는 의심 받고 어떤 거는 의심 안 받고 이러네. 넣어놓고 넣어놓고 음식도 이제 빨리 상하는 거 치워버리자. 쿠만 훔친 거 넣어놓고 훔 밀란제 넣어놓고 훔 훔훔 작물 가자 우리가 이제 시간상 안 한 것들도 있어요. 막 소 제대로 다 잡아서 구워서 고기 팔기 막 이런 거 완전 노가다 도축.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는데 아 소는 다 했구나. 진짜 음식 맘먹고 다
훔치는 거 족족 구워갖고 팔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도 갈취를 한 상태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탈룸버거째 다 그거 풀렸다. 의심 다 풀렸다. 탈룸버거째 캡틴스 메이스 사라지는 건 좀 특이하네요. 그건 인벤토리 넣어놨었는데 내가 실수로 어디서 빼놨나? 아닐 텐데. 만인마을 평판 어떻게 됐나요? 봅시다. 만인마을에서 안 걸려 안 걸리면 그만. 안 걸리면 그만. 아까 50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46인가로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다시 그냥 뭐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약간 뭐 목적 수행하고 이러면서 조금 오른 것 같아. 혹은 헨리가 며칠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스칼리지에서는 이미 정마 같은 자식 생각도 하기 싫다 그 상태고. 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중에 그러면 튼튼한 걸로 입자. 의심 안 받는 옷들 중에 튼튼한 걸로 맞춰서 자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쿠만 세트인가? 믿을만한 건 캐틀헷 정도는 써도 되는데 자, 브리간딘 처지스 그 다음에 이 쿠만 헬멧은 여기 위에 시야 가려서 답답해서 좀 그래요. 좀 그렇고 워홀스 감배송 이게 그 약간 특전 아이템이래갖고 이거를 다 모았을 때 워홀스 풀셋이 어떻게 되는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이게 나머지 아이템 장비들은 다 그 보물지도에 있거든요. 처음 할 때 이걸 모르고 이게 뭐야 하면서 팔아버렸어요. 딴 게 더 좋은데? 막 이러면서. 아, 그리고 이거 베일리프가 입었던 마을의 집행관이 입었던 이 외피 이거 되게 좋다. 탈룸버거 애들을 다 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좋게 느껴지네. 그리고 파란 띠 한 벌밖에 없는 거 입고 잠깐 이게 더 좋잖아. 아마 옷이 낡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낡아서 그런 거야. 라이트 패디드 아머. 아, 이게 더 좋네. 쿠만 스타일보다 이렇게 되고 라이트 패디드 아머가 235인데 쿠만째가 23. 술이 어차피 하면 똑같구나. 그렇다면 저는 스타일을 택하겠습니다. 풀플레이트 아머는 없습니까? 풀플레이트 저 가서 그냥 집어오면 돼요. 우리 보물상자 같은 거 숨겨진 거 위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집어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요게 331짜리가 있고 지금 걸친 게 지금 걸친 저 브리간딘이 11, 11, 5. 아, 저 너무 스펙 차이가 난다. 331 가슴팍에 이거 동판다는 명치가드 이거 탐나는데 좋았어.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리키트 스칼리치에서 우리가 수리키트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싹 돌려갖고 이때 올릴 수 있는 메인터넌스 스킬을 다 올립니다. 수리키트가 아 이미 내가 다 받아왔구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수리키트. 어? 수리키트 다 증발했다. 가 아니라 내가 다 이미 쓰고 왔나? 아닌데 다 안 썼을 텐데. 증발하는 아이템들이 있네요. 아닌가? 내가 거기 넣어놨나? 설마? 아, 캡틴 스메이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탈룸버그의 다른 상자에 어디 하나 넣어놨나 보다. 아, 그럼 그건 나중에 그거 찾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좋아요. 자, 이제 폐색 삼촌한테 얘기하고 자, 물건 팔러 가야 되는데 땀에 아마 한 걸 또 뱃속에 거지 들은 것 때문에 삼촌 먹을 거 없나요? 삼촌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지고 부탁하는 일 해드리고 도둑의 왕 원래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나 하나도 안 넣었어요. 거기 탈른복에 제가 딴 데 넣었나 봐요. 여기도 락픽 있네. 따버릴까? 그래갖고 그 폐색 삼촌한테 지금 그 무덤 도굴 퀘스트를 받았거든요. 요거를 빨리 진행 안 하면은 삼촌이 이제 저를 손봐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말타 저기 뭐야 일어나자마자 템 팔고 도둑회부터 가도록 합시다. 작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흑마 타기 전에 올레나에서 템 안 뺐는데 우리 템 올레나에 실었나요? 별로 많이 안 실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예 헨리가 들고 탔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 지금 핵 빼고 고파갖고 빵떼기라도 좀 먹어야겠다. 이게 역시 빵만한 게 없지. 당근도 좀 우적우적 먹고 당근 살인맛. 단 하나 불편한 게 지금 말이 없어갖고 지금은 좀 걸어다녀야 돼. 아 요게 약간 불편해. 아 그러면은 저 말 생기면 작물을 팔까? 자갈이를 언제 봤더라? 자갈이 좀 나중에 봤지 않아요? 자갈이가 아마 그 한스카폰이랑 놀고 난 다음에 저 사냥터 갔다 와서 노이오프 사건 터지고 그때 봤나? 약간 그래요. 그 전까지 잠깐 말이 비는데 아 그래서 그 올레나를 교묘하게 이제 컷신 들어가기 전에 올레나한테서 말을 타지 않고 내려갔고 그런 식으로 올레나가 사라지지 않게 유도한 다음에 다시 올레나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장소까지 뛰어가고 말을 찾아서 타고 다니는 플레이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컷신 나오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갖고 놓쳐버렸어. 가자 마지막 고통이다. 지금만 조금 힘들게 가서 마을 사람들이랑 대화 틀면은 다 팔고. 야 아 저 빨리 저 귀두 컷 해야 되는데 목욕탕 가갖고. 목욕탕이 여기죠? 흰색 천막 있는데 가자 빨리 혜린 너무 무겁다. 헬멧도 저 쿠만룩이 좋은데 쿠만 캡틴 헬멧 같은 거 있지 않았나? 그거 다 어디 갔지? 아 그거 훔친 거 처리돼갖고 넣어놨구나. 뭐 쿠만이 물건은 앞으로 이제 찾아볼 겁니다. 쿠만들은 이 동네에 발을 딛는 게 아니었어. 상대를 잘못 골랐다. 피똥 싸게 만들어줍시다. 일단은 여기서 뭔가 팔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목욕탕 안녕하신가. 드디어 목욕탕이다. 또 왔다. 뜨뜻한 목욕이 하고 싶었어. 빨리 이분 아닌 것 같은데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주인인데 딱 봐도 이분은 그냥 타운스워먼 라타이에 대하여. 요거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피치 퍽이 늘어나니까 스킬이 늘어나니까 요거 해주고. 자 목욕탕 중세 목욕탕에 대하여 빠밤. 목욕과 베스메이드 목욕녀인. 자 그 중세 중앙 유럽의 12세기부터 대중목욕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마을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리고 수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마을은 서너 개의 목욕탕을 갖고 있는 마을도 있었다. 오 여기서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스팀 목욕도 하고 그 스팀은 달군 쇠나 돌
달군 쇠막대기나 돌 같은데 물을 부어서 그 스팀을 만들어서 사우나 한증막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세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고 한다. 아 역시 역사 공부 헨리와 함께하는 가자. 자 우리는 이제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헤어스타일 헤어컷을 역시 15세기 보헤미아 최고의 헤어컷은 폴리시 언더컷 일명 후대 학자들이 불렀던 귀두컷. I'd like that. 감사합니다. As you wish. 아 그리고 20골든 대 20골든 너무하오. 아줌마 아줌마 구레나루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자르시면 어떡해요. 19골드 sure. 좋았어. 자 쓸 땐 쓰고 또 Goodbye. 아 그 거래도 할 수 있구나. 포션 뭐 팔지? 야 잠 그 수면제 포션 이런 거 중요한 거 다 파네. 메리골드 디콕션도 팔고 세이브 포션도 팔고. 좋구나. 역시 목욕탕이다.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염. 빌런 수염 같은 거 없나? 하드코어 헨리. 하드코어 헨리도 그걸로 갈까요? 런트랑 똑같이 빡빡이로? 네, 헨리 수염 있으면 헨리 같지가 않아. 그 다음에 풀서비스. 자, 풀서비스. 아, 이건 지금 안 받아도 되겠다. 상처 안 입었으니까. 우리 어차피 테레사한테 받았으니까 그냥 얼굴이나 씻고 갑시다. 아, 맞다. 팔려 그랬지, 뭐. 이놈의 기억력. 팔자. 거래합시다. 상인이요. 100골드 있으신데 넘기고 식수 넘기고. 자 싹싹 비어 17개 롤빵 22개 배추 8포기 3포기 당근 내가 먹어야 되고 이거 무도 내가 먹어야 된다. 근데 무겁다 무는.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그렇습니다. 진도 쫙 빠졌습니다. 숲 포리지 이거 죽이잖아요. 죽 죽은 그냥 배만 차네. 죽도 팔고 무 팔고 달콤한 팬케이크 이런 것도 있어요. 팔고 슈퍼푸드 비트 팔고 싸구려 와인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팔고 첼 에너지가 떨어져요 오히려. 렌틸 콩죽 아 이런 거 막 에너지 올라야 되는 건데 원래 아니면 헬스가 회복이 되던가. 현실 반영이 덜 됐네요. 프레첼도 약간 4일이나 가는 되게 안 썩는 음식류인 것 같아요. 과자니까 구워버렸으니까. 빵떼기 넘기고 아직 돈 충분 썩은 거는 가격이 안 떨어지나? 아 떨어지네요. 똑같은 항목인데 0.4 0.5 이렇게 다르네. 자, 고기류는 워낙 먹는데 힘들고 배가 불러서 0 넘기고 우유 하루 만에 상하는데 그러니까 넘기고 구운 치킨 생선 미드랑 와인. 미드는 필요 없어. 미드 영양가 없고 와인 에너지 떨어져. 그럼 안 돼. 바로 오케이. 토끼고기 팔고 치즈 팔고 오 돈이 점점 아 이거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여기 라타에서 레퓨테이션 34밖에 안 되네. 요거는
제가 받고 팔아야겠다 그러면 너무 인지도가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오히려 좀 더 쳐줘야겠다. 상인은 돈이 충분치 않습니다. 더 작은 가격을 적은 가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액셉트. 이거 하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Let's have a word about the price. 가격 얘기 좀 할까요? 그래요. Alright, so. 울트라 바보 헨리를 플레이하시느라 고생이십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Very well. 모든 게 정리되었어. 간다 간다. 아 이거 다 팔았는데도 이것도 부족해 부족해. 라따이에서 아직 라따이에 처음 그냥 와서 신세만 진 헨리래갖고 명성이 여기서 엉망이구나. 어 안 뜨는데 라따이가? 라따이 도시를 발견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가자 가자. 지금 말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 빨리 짐을 털고 팔 거 다 팔고 작물 처리하고 말부터 사러 가야 됩니다. 이 근처에서 이 동네에서 말 살 수 있나? 그리고 스토리 진행되면은 막 노이오프랑 어디였지? 멜호예드였나? 그 말 마국간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털리잖아요. 그 전에 그냥 빨리 가서 사버려야겠어. 이번에는 최고 스펙 말로. 임계인네 최속의 말. 가자 가자. 아 무거워. 지금 몇 파운드를 1100파운드를 이 정도면 몇 킬로지? 한 550에서 600kg 정도 아닙니까? 미친 하체 헨리. 헤어스타일 바꿔갖고 버프 걸린 것 같은데? 프레실리 쇼런 카리스마가 올랐다. 이번 헨리는 어떤 헤어스타일이죠? 바로 기두컷 복원했습니다. 어딨어? 뚜껑 어떻게 벗어? 이거 한번 벗으면 또 찾기 어려운데? 귀두컷 다시 복원 완료 성공. 간다 간다. 헨리 바보 아니다. 헨리가 이제 나중에 각성하면 할수록 빡빡이 컷으로 한번 진짜 진정한 사이코패스. 바보에서 사이코패스로 빡빡이 컷 해갖고 런트전 할 때 빡빡이 대 빡빡이 한번 해야 되는데. 대세 헤어스타일. 이젠 더 이상 놀림감이 아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막 부끄러워했죠. 탈모가 있으신 분들. 이제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인텔리하고 미니멀하고. 폐쇄 공포 때문에 바지 세네스를 못 쓰는 헨리. 다 이렇게 헌해야 돼요. 저도 살면서 삭발을 몇 번 했는데 편하긴 진짜 편해요. 정말 생활이. 그냥 머리 자체를 신경을 안 써도 돼.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면은 되게 편한데 본인은 되게 편한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 주변에서 가만 내두질 않아요. 아 이거 못 뚫고 들어가네 말로. 자 라지경에 검이 있습니다. 석세스. 뚫고 들어가고 여기서 밥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데 배는 충분히 부르고 라지경한테 검을 바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을로. 빨리 좀 이거 좀 팔자. 와 너무 무겁다. 아님 지금 돈 들고 그냥 마곡관 가갖고 제일 싼 말 아무거나 사오면 되나? 말을 저번에 자갈이 타고 다니느라 한 번도 안 사봐서 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갑옷도 몇백인데 말은 훨씬 비싼 거 아닐까? 일단은 오케이.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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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어 왜 어 잠깐 어 나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나 다 너는 줄 알았는데 어 나 이런 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분명히 아까 다 봤는데 다 떨구고 후루루루 아 항복 어 찾아보시죠 가도 좋군 안돼 안돼 내가 이 비싼 것들 이거 아 내가 이걸 왜 안 넣어놓고 왔지? 아 저 여인이 저 여인이 봤나? 누가 봤나? 아 아 자 아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 아 저기 또 지나가시네 야 나 여기서 아니 여기는 근데 여기는 집어가는 거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빨리 처리하고 옵시다 야 다 넣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자 일단 무기 좀 들어가서 안녕하신가 무기상이요 반갑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어 라타에 대해서 물어보고 스킬 얻고 야 저거 막 몇 개씩 다섯 개씩 막 떨구고 막 이랬는데 돈 아까운데 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팔아 아 시작됐다 좋아 도끼 팔구염 아 근데 도끼도 사실 막 재련해갖고 팔면 더 좋은데 수리퍽 올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리 세트를 원래는 비싸서 잘 못 샀던 거를 블랙스미스 키트를 살까? 아니야 갈아 레벨업해 다 갈아버려 딸깍 자 어디야 어디가 반응이 오지? 어 뭔가 입질이 안 오는데? 어 여긴가? 왔다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팔자 이건 그냥 요번엔 그냥 팔고 저 도끼를 내가 박살내놨네 오히려 제대로 못 갈았어 지금은 일단 팔고 저기 나중에 하면 되니까 스몰 키트 라지 키트 뭐가 더 가성비가 좋지? 팔고 쿠만도끼 하나만 있으면 돼 팔고 단검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헝가리안 사브르 팔고 니들은 갖고 있자 니코폴리스 사브르 팔고 샤드랑 니들이랑 약간 지금 막상막하구나 그 다음에 방패 팔고 탈른버그 방패 다 팔아 팔고 어차피 퍼펙트 블럭 배우는 순간 그 순간 방패랑은 손절입니다
오케이. 이래서 608골드고 그다음에 롱소드 어쌔신을 여기서 팔죠. 어쌔신이 가격도 저렴하고 롱소드고 디펜스가 83인데 베일리프의 메이스 이게 데미지 쩌는데 블런트. 롱소드 중에 헤로드의 검. 와, 2.9K인데 이거 좀 좋은데. 무기상인 벗겨먹기. 요롱소드 상인의 검 어쌔신보다 좀 좋긴 하다. 피어서 이게 이제 푹푹 찌르기 전용. 디펜스도 높고 가격은 1K. 아, 다들 가격이. 프리커는 데미지 기본 데미 너무 안 나와주고. 세이빙 그레이스 이게 52짜리 세이빙 그레이스가 있고 어쌔신이 38-52. 아, 세이빙 그레이스 가야겠는데. 피어서도 좋지만 일단은 제일 기본 초반용 무기를 사는 거니까 저렴하게 롱소드 구실할 수 있는 거 요거 사고 블랙스미스 키트 좀 사고. 그럼 다 팔았죠? 무기류만 사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니들도 그럼 팔아도 되겠다 이제. 넘겨버려. 간다. 흥정하라. 좀 받아먹어야 돼. 자, 한 번에 후려쳐. 후려쳐서 깎아서. 좋아요. 받아먹고 쿠만엑스 이거만 갈자. 도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회차에는. 저번 회차에는 너무 이제 롱소드에 편향된 플레이만 해갖고 롱소드 사랑이었는데 후반 가면은 그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갖고 다른 방패 같은 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은신 플레이해갖고 방패가 필요도 없었고. 근데 지금 하드코어는 방패가 약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끼 날기가 쉽지가 않은데? 각이 안 나오지? 연기만 나고? 날 아작내버리는 것 같은데? 이 쿠만엑스 이 약간 시커멓게 탄 이게 너무 좋아. 너무 눕히면은 아예 다치를 않고 조금 압력을 가야 되는데 저 왠지 도끼 아작내고 있는 기분인데 기분 탓인가? 아 좋았어. 메인터넌스 올랐고요. 아 오케이 올렸고 아 그리고 나무 방패가 하나 있는데 그거 수리해줄 수 있나? 아 해주네 나무 방패도. 얼마입니까? 53골드에 됐어요. 자 가자. 오케이 이분은 됐고 다음 상인 노슈 갑옷 상인 가자. 검은 그러면은 아니 무기는 쿠만엑스 직접 손으로 다 해서 팔고. 아 이분들도 식료품 상인이지. 참 저기 음식 다 남은 거 있나? 다 팔았나 아까 식당에서? 아니야 남았어 싸구려부터 팔어 없애자. 좋아요. 베이컨 살라미 치즈 살라미 베이컨 13개 싹 넘겨주고. 음식 상태가 많아갖고 아이템들이 막 분산됐네. 오케이 구운. 아 잠깐 돈 없구나. 베이컨을 다시 내리고. 돈이 없으시구나. 아하 요정도만 받자. 받고 안녕하신가 상인이여 이곳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의 가호로 겨우
그럭저럭 지낼만 합죠. 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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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아주머니들 돈이 없어. 팔고 넘기고 로스트 덕까지 넘기면 44. 아, 또 이 아주머니가 또 돈이 없으시다고. 그럼 물건을 좀 내려놔야지. 좋았어. 자, 알뜰살뜰하게 다들 털어먹고요. 또 가자 가자 가자. 테일러, 테일러랑 저기 갑옷장인 아머러. 안녕하신가 아머러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면 안되겠다. 다 털어야겠다 그냥.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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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자, 이제 쿠만족 옷 워홀스 감배송 이거 팔면 안돼. 이거 0.1 해갖고 초반에 되게 싼건줄 알고 안 팔아버렸는데 큰 실수였어. 자, 쿠만족 복식부터 해서 싼거부터 팔게요. 왜냐면 싼거부터 아닌가? 그런건 상관없나? 무거운거부터 파는게 짱인가? 싼거를 여러개 팔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가격 상인의 돈은 제한이 되어있는데 여러 개를 팔 수 있으니까 싼 거를 빨리 털어야지 인벤토리가 조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레이 튜닉 팔고. 근데 그냥 다 팔면 안 되는데 이 와중에 또 은신 세트가 있어갖고 리넨 셔츠, 리넨 셔츠, 쿠만 복장, 쿠만이 복장. 아, 이거는 장비하고 있는 거. 노노노노. 어? 방금 롱 쿠만. 아, 롱 쿠만 카프탄이구나. 나는 무슨 캡틴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줄 알고 어? 캡틴의 복장이야?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팔고 이제 명치가드 결국 팔고. 라직경의 후드는 어떻게 얻었는지 두 개나 얻었네. 자, 이거는 이거는 하나만 팔자. 하나는 갖고 있어보자. 왠지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아. 팔고 팔고. 아이템 위에 상태나 가격 버튼 누르면 소팅 가능해요. 아, 지금 가격 순으로 소팅을 했습니다. 싼 거부터 팔고 있어요. 무게부터 일단 부담을 줄여야 돼서 감사해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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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데코레이티드 레드 와펜락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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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쿠만 허벅 팔고. 아, 쿠만 허벅 파는 거 아닌데. 나 입는 건데 어디 갔지? 이것도 약간 은신에 도움 될 것 같다. 쿠만 허벅. 어디다 놨지? 아, 보이지 않는다. 아, 여기. 이거 아까 급하게 아까 경찰 수사 걸려갖고 내려놨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입어야 돼. 버거스 슬리퍼 팔고. 라이트 패디드 아머가 사실 쿠만 저기 코트보단 성능이 더 좋은데 팔어 그냥. 일단 팔 비앙카이링 내비두고 팔 쿠만족을 그냥 학살해 버렸습니다. 씨를 말려 버렸어요. 팔 쿠만 헬멧, 쿠만 헬멧, 팔 커먼 바지넷, 팔 캐틀햇이지 역시. 상인의 모자, 팔보호대. 아, 어디까지 갔지? 팔 노블맨의 브라운 호스 팔고. 헌터글러브, 헌터글러브 좀 좋은데 다 팔긴 좀 그렇고 이게 은신하기 되게 좋아서요. 다 팔긴 조금 그래요. 팔고 팔고 팔 팔 팔 아직도 많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2K니까 지금 아직 1.2K밖에 안 왔어요. 아직 멀었다. 어디 갔지? 팔고 퀼티드 브라운 자켓 이거 좋은 거고 약간 은신 룩이고 팔고 헌터 글러브 하나 쟁여놨. 잠깐 이거 상태가 좋은데? 꾸진 거 팔고 패디드 코이프가 13-13짜리 지금 쓰고 있는 거보다 359. 아 성능은 좋은데 은신룩이 아니구나. 이거 패디드 코이프 이거 은신룩이다.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팔고 개만. 사일런트 슈즈 이것도 은신룩이고 팔고 사일런트 슈즈 두 개 있는데 상태 더 좋은 거 남겨놓고 뿅뿅 팔아라. 쿠만째 또 팔고 뉘른버르그 건틀렛 이거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섹슨 건틀렛이 조금 더 좋네. 노이즈가 적고 덜 수상하고 뉘른버그는 그 대신에 카리스마가 올라가는구나. 이걸 하면 아 비싸고 고급이구나. 카리스마용 그리고 여성용 옷들 나머지 88 1.9K 왔는데 더 이상 못 팔겠는데 여기 바로 체크아웃 들어갑니다. I'd like. 자, 흥정을 해야겠소. 2000은 주셔야겠소. 파이널. 아, 좋았어. 다 털어 먹었고 옆에 있는 장인. 장인은 혹시 인벤토리가 독립인가? 아니네. 아, 똑같은 재고를 다루시는 분들이네. 좋아, 나가고 수리키트 사갖고 그거 막 해볼까 진짜. 마구마구 수리하기. 이미 3.9K 모였고요, 헨리. 돈 그게 뭐임? 먹는 거임? 여기서 아 너무 비싼데? 좀만 사서 흥정하라. 흥정망청하라. 흥청망청을 해서 좀 싸게 상인 빡치지 않게 받아주고 지금 여기 레퓨테이션이 낮아갖고 이 동네에서 지금 사면은 손해인데 아 자꾸 손해인 거 알면서도 사게 된다. 아모르스 키트를 써갖고 수리할 수 있는 거 해놓고 요것도 다 어차피 레벨 오르잖아요. 조금씩 할 때마다 경험치 오르니까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나중에 또 벌면 돼. 세상에 널린 게 사람들 가보시고 알케미 벤치 이 안에 있고 약 만들 수 있는데 옛날에 초이차 플레이 할 때 여기 알케미 벤치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면서 안 돼. 와 마이롯 헨리 뛴다. 헨리 바보 아니다. 빨리 가갖고 아 내가 아까 그래서 목욕을 하려고 그랬었구나. 왜 아 그랬는지 이제 기억이 난다. 목욕을 해야지 그게 세이브도 될 거예요. 론오프 패밀리. 가자. 백가죽이 지금 등에 들러붙었어. 파쿠르로 빨리 욕관에 와갖고 자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헤어컷. 자 머리부터 바꾸고 As you wish. 제일 중요한 거 돈 드리고 주머니. Damn it, I'm hungry. 그 다음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예 서비스를 이용해. As... 너무 비싸. 깎어 후려쳐 수락.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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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면서 아 이것도 어쩔 땐 1시간 걸리고 어쩔 땐 3시간 걸리고 얼마나 나의 회복 상태가 나쁜가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오케이 이때 자동으로 한번 세이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세이브 포션 사는 것보다 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세이브하면서 물론 집에서 자면 되지만 체력도 회복할 겸 너무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어서 그렇게 됐고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지금이 라따인데 릴로 올라가면 한 이쪽쯤에 멜리에 호프였나? 노이오프부터 먼저 갈까? 노이오프에 얼마나 좋은 말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멜호예드 거긴 좋은 말 파는데 괜히 잘못 싸구려 말 하나 샀다가 나중에 두 번 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두 번 사 아는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멜호예드 가는 길은 약간 거기가 더 멀기도 하고 빨리 뛰어갖고 노이오프로 갑시다. 가자 헨이 뛴다. 헨이 체력이라면 자신 있다. 이렇게 뛰면은 이제 바이탈리티 오른다. 뛰어 싸구려 말이라도 어떻게 하나 사와야지. 이거 동네에서 말 안 파나? 저기 멀리 보이는 집 저 집 저런 데서 안 파나? 말 상인이 필요한데 뛰어 파닥거리면서 뛰어. 아마 자가리 퀘스트라인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겁니다. 여기서 가는 김에 퀘스트도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고 이거를 줘야 하네 하면서 뚫고 가고 건네드리기 라직경 저기 계시는 거? 뛰어 하드코어 헨리 배고파져. 시간 지체할 수 없어. 여기 가서 여기 원래 애들이 Stop right there. I have to search you. 왜 나를 체포하지? 나 없는데. 나 뭐 없는데. 자, 여기서 원래 자슬로브랑 자네기가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스칼리치에서 담궈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막죠? 근데 왜 이 친구가 여기서 지금 뭐 나를 잡으려고 그러지? 뭔데? 항복입니다. 뭔데? Why? 왜죠? For security reasons. 그냥 보안 검문이네. 아, 뒤져보시죠.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All's well. Mind how you go. 멀쩡하군. 가도 좋네. 이놈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 깜짝 놀랐네. 아, 다 그르친 줄 알고. 좋아. 괜찮아요. 가자. 여기 원래 입구에서 자넥이랑 자슬로브였나 둘이서 동네에서부터 알고 지낸 경비가 여기까지 와갖고 여길 지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막어. 그냥 뚫고 들어가. 라직경이 어디 계시지?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일텐데. 가자. 라직경한테 보고 올리고 자, 관심명사 갑자기 뛰쳐들어와갖고 보고 올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기 이거 쾌를 지금 하면은 그 저기 한스카폰이랑 같이 붙는데 싸움 붙는데 한번 뛰어. 그래 가는 길인데 해놓고 가자. 그래야지 그게 되니까 퍼펙트 블록이 되니까. 해금할 수 있는 거 해금해놓고 또 열심히 뛰어갖고 나 세이브 포션 있나? 안 갖고 왔다. 아 메리골드랑 이거 안 갖고 왔다. 요거를 여기 주점이 하나 있거든요. 들러서 하나쯤 사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히 혼자 나대다가 God be with you. 지네가오가 함께 하기를. 자 하나쯤 사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어디 가서 살 수 있지? 아, 다 잠겨 있네. 자, 어디가 창고일까요? 여긴가? 아, 여기는 보는 눈이 너무 많네. 아,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겠다. 아, 까비. 아, 돈 주고 사야겠다. 아, 까비. 가자, 가자. 세이비어 슈넵을 하나만. 하나만 사고 가서 여기에 버나드 경이 출근을 해 있으면은 캡틴 버나드와 훈련을 하라. 이게 떠졌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출근하셔서 기다려야 될 텐데. 비 오는 날. 안 와 있는데 이거 좀만 기다리면 돼요. 좀만 기다리면 돼. 좀만 얍삽이. 한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는 아니야.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온다. 아, 좀만 기다리면 돼요. 스폰 됐고, 나이스. 시작하죠. 시작하시죠. 베이직 트레이닝. 아,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 자, 빨리 붙자. 아저씨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이게 그냥 마운틴 블레이드처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수비 기술 같은 거를 해금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발동이 안 돼. 뭐 다크 소울 이런 거는 처음부터 패링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야. 자, 베이직부터 시작하죠. Let's see what you made of. Hold it properly. Keep moving. Never stand still. 아, 이 베이직을 또 하는구나. 이거 했었는데. 좋아. 이제 공격을 해보게. 출근하라. 자, 몸에 여러 군데를 긁어보게. 오케이. 어차피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 딸 거 그냥 좀 장단 맞춰주고. 이 아저씨 제일 센 척하는 거. 찔러보게나 찔러주고 생각보다 실력이 좋아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That will do. Slashing, stabbing, and movement are the foundations that you build everything else on. Now, try something more complicated. 이제 연격. One strike, I can simply fend off. You mustn't give your opponent time to react. String your strikes together. As soon as you finish one, begin another. Strike. 뿅뿅 쏴라. 뿅뿅. 오케이, 연격 한 번. 뿅뿅 쏴라. 연격 두 번. 뿅뿅 후드려쳐라. 세 번. 오케이, 나이스. 끝났고. Now let's see how you do with defense. It's not hard to block a basic strike. Just watch out and move your sword into the path of the blow. 아아아 Not like that. 수비 찌르기는 어떻게 막으라는 거지? No, that's not it. 아, 자, 또 변방의 목소리. Wrong, damn it. No, that's not it. 찌르기는 어떻게 막지? Wrong, again. 다른 방향은 어떻게 막는다 쳐도? No, that's not it.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페이크 넣으시는 거 보소. 튜토리얼인데. 아, 내가 Q를 안 눌렀나? Good. 맞고. Nice. 맞고. Well done. Very well then. Very well. Let's see what you're made of, lad. Come at me and don't hold back. 이제 자유롭게 싸워봐라. 자핫. 아유, 발차기 맞고 둘 중에 하나가 맞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아, 소드 스킬 올랐고요.
막았지. 아, 이제 체력이. 이거는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기는 전투가 아니야. 튜토니까 빨리 끝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차, 뒤지는 건가? 그만하라고 죽을 것 같아. 그만해 이 자식아. 자, 이제 끝났죠. 튜토 끝. 아, 좋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My work cut out, it seems. That's life. Let's try something more advanced. 어, 이제 어드밴스드. When in combat, keep an eye on the space between you and your opponent. 자, 이제부터 고급이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회금입니다. Try to attack the opponent will find harder to block in time. I'm holding the sword raised up. Do an uppercut. My sword is low. Lunge. Let's try it. You strike a few times at the side where I'm not holding my sword. 자, 내 검이 있지 않은 방향으로 공격을 해보게.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걸세. 어퍼컷을 하거나 역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역방향 기본은 알겠는데 결국은 지금 봐주는 거고 나중에 다 막을 거면서. Right. Lesson 2. Everything you've learned about blocking is wrong. 너가 여태까지 배운 블로킹은 다 틀렸다. It's better not to control just the space, but actually your opponent's weapon. Attack, and I'll show you. 자, 이제부터 패리. 자, 이거요, 이거. 마스터 스트라이크. 이거. 요거를 배워야 돼, 요거를. 반격기. Alright, that will do. Now you. The trick is to stay in your stance. 내가 비결은 공격을 하자마자 자네는 막는 걸세. 들어오세요. No, not like that. 하드코어 모드이기 때문에 방패가 안 떠요. Again. 들어오세요. 우 할 때. No. 아, 이게 틀렸다고? 아우. Not bad. 나쁘지 않군. 팅. Good. 너무 빨리 반응해도 안 된다. 팅. Very good. 너무 빨리 반응해도 이건 안 되고. 근데 나중에 반격기는 좀 빨리 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쉬운 거라서 그래요, 오히려. Well done. 퍼펙트 블록. 이것만 익혀도 적들의 콤보를 끊고 좀 싸워볼 만합니다. 이제 퍼펙트 블록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퍼펙트 블록이고. 아, 다시 더해봐라구나. 가자. 오케이, 디펜스 늘었고. 좋았어. 지금 튜토리얼 갖고 오른쪽 하단에 뜨긴 뜨거든요. 지금 누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드코어 모드라서 방패 문양이 안 떠서 나중에는 육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가드를 하셔야 됩니다. 실전 들어가자 이제 빨리. 이제 풀스피드. 가자. 오케이. 편한 풀스피드. 편한. 아, 불편. 편한. 편한. 캡틴 버나드. 버나드 형. 어, 한스 카포니? Wait a while, Henry. 잠깐 기다려보게. 이 자식, 나 지금 아저씨랑 집중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Greetings, Sir Hans. What brings you here? I was on my way when I noticed that you're entertaining Sir Radzik's esteemed guests. 지나가고 있는데 라직 형의 손님과 즐거운 재미를 보고 계신다고 들어서. I know. I'm actually here to train the archery range. My hand has grown heavy lately. You don't mind, do you, Bernard? Not at all, my lord. Good day to you, blacksmith boy. Try not to hurt yourself. 괜히 다치지나 말라고. Where did we finish? 어디였지? Yeah, leading the opponent where you want him. There's one more way to evade a strike.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뭐라든 방법이 있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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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Alright, try. It's important not to move too soon. 너무 일찍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네. The same will happen if you move too late. 해피는 좀 너무 위험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너무 데미지가 많이 받아갖고 카폰하고 저기 활 대결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분해갖고 막 검 대결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훈련쾌. 좋아. 가볍고. Good. 가볍게 농락. 농락. All right. And the last thing for today. 마지막. A trick. 트릭. You raise the sword to force your opponent to block, but then change the direction of the attack at the last moment. The opponent won't even know what hit him. Try it. Draw back the weapon, then change the attack zone and strike. So I don't have time to react. 자, 여기서 위로 때리는 척하면서. 아래에서 때리기. 페이크 연습.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드 유도한 다음에 가드 해. 가드 왜 안 하십니까? What's going on? 가드 왜 안 하십니까? Very good. 자 페인트. 왜 이쪽 가드 안 하십니까? No, that's not it. 페이트. Well done. 페이트. 자. That's it. 못 싸운 척 하기는 개쎄면서 사실은. Well, that wasn't too bad. 나쁘지 않군. Maybe we'll make a soldier of you after all. 언젠가 쓸만한 전사가 되겠어. You have to train hard and persistently. You might have 너무 자만하지 않겠나. 말게나. Practice.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훈련해야 된다. 아, 좋았어. 슈트 완료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생겨야 되는데 어디 생기더라? 페인트 생겼고 퍼펙트 블록 생겼고요. 이게 다일 거야 아마. 그 반격기 리포스트는 그게 마스터 스트라이크였나 뭐 그런 거였는데 콤보를 하나 배워야 된다. 콤보. 어 근데 지금은 해금이 안 돼. 왜냐면은 저기 그걸 해갖고 한스카 풍경에 보자고 해서 슈팅 레인지로 가기. 오케이. 지금은 안 돼. 그래도 회피하는 이유가 스태미나 소모예요. 근데 그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저기 퍼펙트 블록은 실패해도 일반 블록으로 막아지긴 하는데 저기 회피는 실패하면 풀 데미지 그냥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중갑 있고 만약에 싸우면은 그거는 뭐 좀 맞아도 되니까 오히려 회피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스태미나 관리가 되고. 근데 막 경갑 도둑 룩으로 할 때는 그냥 안전하게 막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카폰제시 콤보 배우기 전에 한판 뜨자고. 근데 아마 갑옷 입으면은 회피가 더 어려울걸요? 그게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버튼에 반응하는 그 시간이 현재 장갑 상태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만 잘할 수 있으면 그냥 풀갑옷 안 입고 민첩캐로 싸워도 근데 이제 문제는 1대1일 땐 상관이 없는데 2대1, 3대1 나올 때 이게 카폰이 있는 궁술 거기로 가야 되는데 다시 다이아 수저와의 한판